이제 27장인데요. 자왈, 개, 유, 부지이, 작지자. 여기서 작자 있지요. 작자는 지을 작, 이렇게 한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작자는 창작이라는 뜻이에요. 창작. 창작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처음으로 하는 일. 그게 창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개유, 이 개자는 아마도 또는 대개 이렇게 되는데, 대개 개자지만 여기서는 아마도 이렇게, 아마도 유, 부지이, 작지자. 부지이, 알지 못하면서 작지, 창작을 하는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뭘 알지 못합니까? 이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거를 가지고 창작한다고 하는 거지. 아, 무시하로라. 나는, 공자 나는 무시하로라. 이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시 두 글자가 이러한 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무엇을 하나 만들려면 이치를 다 알고서 하고, 이치 모르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시를 해줬어요. 다문하여. 이 만을 따자 문자는 들을 문자지요. 사람이 문견이라고 하지요. 듣고 묻고. 아니, 뭐야. 문견, 보고 듣고. 문견이 넓다. 학식이 넓다. 이럴 때. 다문하여. 즉,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걸다 들어서,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택기 선자의 종지하며. 여기 선자는 착할 선이라기보다는 좋을 선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것, 선자 할때 자자도, 선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 겉자자로. 그 좋은 것을 선택하여 종지하며. 그것을 따라서 행하며. 그렇게 했죠?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듣고서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가려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실천해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견이 지지. 그리고 또 많이 보면서 지지. 그것을 기록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지지차야니라. 여기 지자는 아는 거지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의 다음은 가겠다. 그래서 공부 자료는 방법 중에 뭐예요? 딱 듣고서 아는 경우와 아니면 기록해 두는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지차야라 하겠어요. 아는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택하는데, 하나는 많이 듣고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이 보고서 본 대로 잘 기술해 두면, 좋은 것과 나쁜 걸 전부 기술해 두면 다음에 참고 자료가 다 된다 이거지.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다 적어 놓을 수 있다. 부지작은 알지 못하면서 짓는다는 것은 부지 길이 망작이라. 여기 부지 길이, 즉,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망작. 망자는 함부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함부로 창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을 때는 시인이 되겠다고 시를 막 써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이제 살다 보면 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아, 이거 너무 내가 그냥 말장난을 했구나. 이렇게 쓸수 있거든.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그 무서움을 알지요? 공자 자언 미상망작하시니. 공자께서 자언, 스스로 미상망작. 여기 상자는 일찍 상자예요. 일찍이 이렇게 시기적으로 일찍이 함부로
지은 적이 없다. 이 미자는 뭐뭐 한 적이 없다. 아직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 됐죠? 공자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함부로 창작하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개역 겸사나 아마도 이런 때 아마도라고 해석합니다. 아마도 또한 겸사 겸손한 말씀이시지만 연이나 그러나 역가견 기무소불지하라. 또한 가견은 뭐뭐 할수 있다 했죠?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됐죠? 그럼 뭐요? 기무소불지 그분이 그 기자니까 그분이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바가 없음을 볼수 있지. 그렇지요. 내가 함부로 알지 못하면서 지은 게 없다라고 딱 단정을 하셨으니까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는 삼라만상이치를 다 알고 내가 손댄 것은 다 아는 것만 손을 댔다. 그 말이잖아요. 지는 이 본문에 다 견이 지지할 때 지자는 지는 기한이 기록할 기자의 뜻이니 소종을 불가택이요. 소종이라고 할때 여기 종자는 뭐예요? 쫓을 종자죠. 쫓을 바. 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쫓아서 행동으로 한다는 거지. 쫓아서 행할 바는 불가불택이요. 불가불은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죠. 불가불택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기즉, 이 기록해두는 것은, 그죠? 기록해두는 것은 선악을 개당 존지하야. 선한 것, 선은 좋은 것, 악은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개당 존재야. 다 마땅히 그것을 보존해서 다 기록해 둬가지고 이비 참고니 참고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니 준비하는 것이니 여차자는 같은 여차죠. 이것과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니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수민은 실지길이나 비록 숫자요. 비록 능히 실제로 그 이치를 알지는 못하나 이렇게 되죠. 비록 능히 실제로 그 이치를 알 수는 없으나 아는 것은 아니나 역하이 차어 지지자야라. 또한 가히 지지자 그것을 아는 사람 보다, 즉 아는 사람의 버금차자 차는 2등이란 뜻이죠. 그 다음은 되겠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 자주 적으라 이거죠. 적는데 이게 이래요. 지금 여러분 이제 오로지 학교 공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다 봐서 적는데 실제 살다 보면 행동이 이제 많이 공부가 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것도 다 적어. 적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꼭 당할 수 있거든, 사람은. 그럴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 참고를 해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참고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역사지요? 역사적인 그 기록물들이지요? 이제 대개는 이제, 관 주도하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가지만 실제는 그 이제 야사라는 게 있어, 그죠?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정사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한 역사고 야사는 들려짜 써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 야당할 때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한 글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발 개유불지 작지자 아무시야로람 타문하야 택기선자이 종지하며
사견이지지 지지차연이람 부지 작은 부지길이 망자야람 공자자언 미상방자카시니 개역겸사남 연이나 역하견 기부소불지아람 지는 기안이 소종을 불가불태기요 기즉선악을 개당존지하얌 이비창군이 여차자는 수미능실지길이나 역하이차어지지자야람